여보. 아니, 미호씨? 우리 요루 잘 부탁해. 나도 우리 리아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아요. 앞으론 다신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말아요, 우리. 유난히도 하늘이 맑았던 어느 날 엄마와 아빠를 굳건히 이어주던 부부의 연도 끝이 났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의 시작은 평화로웠던 예전 일상과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보, 땅 꺼지겠어. 왜 이렇게 한숨을 계속 쉬어? 가계부 정리하다 보면 한숨이 안 나올래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지. 애들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도 점점 많아지지. 세일이다 뭐다 쫓아다녀도 도통 여유가 안 생기네요. 너무 그러지 마.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힘차게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계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우리 집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분리수거나 해야겠어. 당신도 주말이라고 계속 TV만 보고 있지 말고 집안일 좀 도와줘요. 아, 이번 주 내내 외근이다 출장이다 해서 힘들게 일했는데 아 그냥 쉬게 좀 냅둬. 어? 이번 주 내내 일하는 건 여보나 나나 똑같아요. 아니 힘들면 내가 더 힘들었죠. 주부는 쉬는 날도 없다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일하는 거랑 밖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건 다르지? 어떻게 똑같아? 집안일은 일이 아니야? 집안일은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 이쯤 되면 정말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내가 말실수 좀 했어. 아, 기분 나빠하지 마라. 항상 당신은 싸울 때마다 내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뭐에 불만을 가지냐고 이야기하곤 했잖아요. 아니, 난 그랬었잖아요. 난 그냥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 단지 기분이 나빠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냥 해본 말이지 당연히. 그렇게 말해놓고는 당신은 늘 그대로였죠. 쉬는 날 집안일 돕기는커녕 회사 일을 핑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이야? 여보가 그냥 가계부 보고 기분 나쁜 거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날 뭘로 생각하면 그렇게 소리를 막 질러? 나는 매일 출근하면 탱자탱자 놀고 오는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 싸우지 마. 리아야, 넌 빠져 있어. 엄마, 진정해. 갑자기 왜 굴어? 왜 싸워? 유루루, 너도 가만히 있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싸울 때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지겹고 매번 사과하지만 맨날 다시 똑같아지는 것도 당신한테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뭐 나한테 어쩌라고? 진짜 이혼해요 우리. 뭐? 그렇게 사소한 일로 시작된 감정 싸움은 돌이킬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엄마와 아빠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루야, 초등학교 졸업 축하해. 여기 꽃다발. 자, 엄마랑 사진 찍을까? 그래. 엄마!
어제 네가 가방 미리 싸놓는다면서 가방 안에 넣어놨잖아. 아, 그보다 너 기차 시간 안 늦어? 기차 시간? 벌써 8시잖아! 망했어 망했어! 그냥 서울역에서 만나자 해야겠다 그냥! 얘는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아휴, 어쨌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와. 올 때도 조심히 오고. 빠르네.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해서 허락해줬더니 저렇게 늦어서야. 얼마 놀지도 못하겠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빠르고 편안한 KTX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 이름은 요르르. 올해 14살이 됐다. 오늘은 엄마를 둘러 당일치기로 서울로 여행을 가는 날. 엄마에게는 친구들과 서울 구경을 간다고 했지만 사실 아빠를 찾으러 가는 거다. 내게 너무 다정했던 아빠. 중학생이 되도록 연락은커녕 만날 수도 없어서 너무너무 그리웠어. 역시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내가 귀를 잃은 건가? 에휴, 안 되겠다. 저기 편의점에 가서 물어보든지 해야지. 얘네들은 뭐만 하면 죽을 탓이야. 내가 가기 전에 다 죽어놓고. 화나네. 그냥 소리치죠, 님들. 진짜 별로다. 아들, 아들, 아들. 또 아침부터 게임이니. 너 이제 중2야. 응? 아이, 공부 스트레스. 잠깐 푸는 거예요. 이제 나가세요. 약속이 있어서. 밥 있는 거 대충 시켜 먹고, 알겠지? 예. 다녀오세요, 아버지. 다녀온다. 아이. 좋네. 역시 룰은 새벽에 할 때가 잘 되는데. 벌써 11시네. 점심 먹어야 되는데. 촬영 먹기 귀찮으니까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사와야겠다. 뭐야, 알바생이 없잖아. 화장실 갔나? 어떡하지? Oh yeah, this is coming, it's coming. Oh yeah.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저기요. 저기요. 네? 어? 아? 혹시 김리야? 요르르 그거? 완전 오랜만이다. 헐, 진짜 오랜만이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와, 진짜 반갑다. 다시 만날 거라 난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이 안 된다고 도장이 그러셨거든. 그래?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마 엄마 아빠 서로 연락처가 바뀌어서 그랬나 봐. 와, 그나저나 진짜 오빠 몰라보겠다. 아이, 그렇지. 내가 옛날에 비해 좀 얼굴이 좀 핸섬해지긴 했어. 턱선이 좀 날렵해지고, 그렇게 할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그리고 한 6년 전이니까. 엄마는 어때? 잘 지내셔? 너 잘 지내시지. 여전하셔. 아빠는? 아빠는 요즘 뭐 이리저리 바쁘신 모양이야. 매일 약속이다 뭐다 해서 늦게 들어오시거든. 그랬구나. 혹시 예전 내 방 구경해봐도 돼? 거기 지금은 창고인데. 너 좋을 대로 해. 설거지나 좀 해야겠다. 아빠한테 인사하고 갈 거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꼭 인사하고 가고 싶긴 한데. 기차 시간 전까지 만약 만날 수 있으면 그때 인사하지 뭐. 엄마한테 당일치기로 다녀온다고 말하고 온 거거든. 그래, 엄마한텐 효녀고 아빠한텐 불효녀구나 너. 뭐야, 진짜 창고로 쓰이고 있네. 토끼이잖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 이 인형만 들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아휴, 급히 이사 간다 해서 들고 가지도 못해서 한참 울었었지. 근데 토끼기도 많이 낡았네. 앨범? 와, 진짜 옛날이다. 이런 앨범도 있네. 저건 참 보기 좋다. 이때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보였네. 아무래도 이혼하셨으니까 아빠도 다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다. 사실 아빠도 우리 엄마처럼 후회하고 계신 걸까? 다신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오신 건가? 아빠 왔다, 리아야. 어? 아빠, 일찍 오셨네요. 생각보다 약속이 일찍 끝났어. 아빠, 지금 집에 누가 와 있는 줄 아세요? 아, 리아야. 아빠가 너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 자, 이리 앉아봐. 네. 사실 엄마랑 이혼하고 6년이 지났잖아? 넌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이혼하고 나서도 잠깐 엄마가 미웠을 뿐이지 한시도 너희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어. 하지만 그깟 자존심이 뭔지. 한창 네가 어린 나이일 때도 엄마가 너에게 꼭 필요한 걸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해왔단다.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 네. 아직 아빠가 너희 엄마를 그리워하고 잊진 않고 있지만 다시 너희 엄마였던 사람이 돌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너한텐 엄마가 필요하고. 그렇지? 너? 요 며칠 아빠가 약속 잡아서 만나는 여자분이 한 명 계시는데 아마 너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도 다 끝났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 요루루? 딸! 엄마는 아빠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다시 엄마를 만나러 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너무해! 얘는 올 시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연락도 안 오고 우산은 챙겼나? 여보세요? 엄마? 엄마야? 누구세요? 우리 딸 핸드폰인데. 엄마, 나 리아야. 뭐? 리아? 리아니? 아니, 어떻게 리아 네가 요루 핸드폰을... 사실 오늘 요루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갑자기 뛰어나가는 바람에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했었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서 요루를 핸드폰으로 연락했어. 뭐? 핸드폰도 두고 뛰어나갔다고? 그래, 알겠어. 일단 엄마가 서울로 올라갈게. 오케이. 정말 오랜만이네, 이 집. 지금 요루루가 없어졌는데 추억이나 젖어있을 때가 아니지. 일단 들어가자.
왔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요리가 없어졌다니.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요루루가 갑자기 아빠 얼굴을 보더니 감정이 격해져서 뛰쳐나갔다고? 네, 옛날 앨범도 보고 아빠 얼굴도 보더니 감정이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랬구나. 리아, 오랜만이네. 많이 컸구나. 오랜만이에요, 엄마. 그래. 별일 없을 거야.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 워낙 똑똑한 애라 위험한 곳은 잘 안 가는 거. 그랬죠. 요루루가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이 집으로 돌아올 텐데, 내 생각엔 요루루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당신이 이 집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만 괜찮다면 그렇게 해. 내 얼굴 보기 불편하면 나 회사 사무실에서 생활하면 되니까. 잠깐 머무는 건데 집주인이 나가 살 순 없죠. 난 괜찮아요. 그래. 당신은 리아 방 써. 리아는 나랑 내 방에서 같이 자면 되니까. 알겠어요. 늦었으니까 먼저 올라가 볼게요. 리아야. 나? 창고 와서 새 이불 좀 꺼내와. 네 이불 안 빤 지 좀 됐잖아. 너희 엄마 마음이 불편할 텐데 몸이라도 편해야 하지 않겠니? 에휴, 알겠어요. 아우, 아빠는 무슨 이불을 이런 데에 놔두셨대. 아우, 에? 곰팡이 냄새나게. 아휴, 정말. 새 일부를 어디다 뒀더라? 쪽인가?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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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락. 어? 어? 뭐야? 설마 귀신? 바스락 바스락. 뭐야, 진짜 귀신인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저복. 저복. 뭐야? 살려주세요. 오빠 뭐해? 요루루?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사실 아까 놀라서 뛰쳐나가긴 했는데 내가 뭐 서울에 갈 곳이 있겠어? 그래서 그냥 창고에 숨어있었어. 그랬던 거구나. 난 너 없어진 줄 알고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엄마한테? 너 핸드폰도 안 들고 그냥 나갔잖아. 그래서 잠깐 네 폰 빌려서 엄마한테 연락했어.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셔. 그렇구나. 너 다시 돌아올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기로 하셨는데 큰일 없어서 다행이라고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 되나? 요루루 뭐해? 빨리 가자니까. 오빠 잠깐만.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을 좋은 방법 말이야. 어? 오빠도 예전처럼 다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야 그건 그렇지만. 그럼 내 말대로 한 번만 해줘. 할 거지? 일단 난 계속 실종 상태인 거야. 오빤 여기서 날 못 찾은 거고. 그리고 내 생각은 이리 와봐. 어? 속닥속닥 속닥
오, 소난다. 오, 어때? 굉장히 좋은 생각인다. 그럼 바로 실행에 옮겨줘. 와, 카레 맛있다. 하이. 이제서야 겨우 당신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할 용기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가 봐. 당신이 날 떠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당신과 닮은 것들만 찾아다녔으니. 에이, 몸이 찌뿌둥하네. 간밤에 잠을 잘못 잤나. 어? 왜 당신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지? 또 꿈인가? 아, 맞아. 요루루를 찾으러 올라왔었지. 아, 일어났어요? 아, 이거 그냥 일찍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좀 그래서 아침 좀 준비해 왔어요. 리아 깨워서 같이 먹어요. 당신은 안 먹어? 당신이랑 니아 먹고 혼자 적당히 챙겨 먹을게요.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 이왕 차렸는데 두 번 차리는 것도 일이잖아? 아, 앉아있어. 알겠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마침 잘 내려왔네. 얼른 아침 먹자. 이런 시간부터 누구래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뭐라? 누가 분명 초인종을 눌렀는데? 누른 사람이라고 웬 편지가 있잖아? 아빠 웬 앞에 편지가 놓여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안 적혀있고요. 편지?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어? 어? 아빠? 요루루가 납치를 당했나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요루루가 납치를 당했다니? 뭐? 그 편지 이리 줘봐. 네, 빨리! 당신들의 딸 요루루는 내가 데리고 있다? 요루루를 무사히 다시 만나고 싶다면 오늘 저녁! 미호씨? 들어가도 될까? 들어와요. 납치원인지 뭔지가 말한 시간이 다 되어서 내가 한번 나가보려고. 요루루 걱정으로 한숨도 못 잤지? 당신은 집에서 기다릴래? 위험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리하면. 나도 갈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일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래. 이 자식은 우리 이런 곳에 불러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편지에도 이 건물 주변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여기 주변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호씨,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오자고. 내가 오른쪽에 갈 테니까 당신이 왼쪽으로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만나자고 한 게 맞을까? 이쪽엔 딱히 이상한 게 없었어. 당신 쪽은? 마찬가지예요. 납치범 녀석. 대체 여기서 뭘 어쩌자는 거야? 하... 또 취직에 실패했네. 어머니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하... 노래 되게 잘 부르잖아? 구경이 나오고 할까? 우는 소리? 아, 저 여자가 우는 소리였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거지? 저기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진 모르겠지만, 자, 여기.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저기 손수건. 아, 안 돌려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꼭 돌려드릴게요. 명함이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꼭 그때가 생각나네. 여민 씨와의 첫 만남도 이런 거리였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 분들이신가 봐요? 네? 어떤 사람이 이 쪽지를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 이만. 쪽지? 뭐라고 적혀있어? 납치범이 쓴 쪽지야?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장소가 적혀있어요. 장소가 이 빌라 건물 앞이라고 쪽지에 적혀있었어요. 그래? 내일이면 어머니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가는데 이걸 어떻게 말한담? 오늘 봤던 영어도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아니,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여민 씨는 나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할 텐데. 미호 씨? 그냥 사귀자고 말해버릴까? 사귀자고 말하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을 명분도 생기고 여민 씨랑도... 저기 미호씨,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아니요, 뭐... 그냥 오늘 봤던 영화 재밌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매일 혼자서 영화 보러 다녔는데 요즘은 미호씨랑 나랑 영화도 자주 보고 밥도 먹어주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 있죠? 저도 그래요. 여기 미호씨 집이죠? 다 왔네요. 이만 들어가 보세요. 역시 그만두자. 이 정도 관계일 때 멈추는 게 여맨 씨한테 좋은 거야. 여맨 씨.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뭐예요? 그 끝내는 듯한 말투는? 사실은 저 내일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됐거든요. 이사요?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라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됐네요. 종종 연락할게요. 이만 가볼게요. 그냥 스쳐가는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하자. 말 안 하길 잘했어. 저기 미호 씨! 여맨 씨? 하, 미호 씨, 나랑 사귀십시다. 사귀어 주세요. 네? 사실 미호 씨랑 여기저기 친구처럼 놀러 다녔던 그 시간 동안 미호 씨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호 씨랑 서로 더 깊은 인연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아, 이렇게 갑자기 멋없게 고백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호 씨가 지방으로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셔서 그게... 좋아요. 네? 좋다고요. 나도 여민 씨 좋아요. 우리 사겨요. 정말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입니다. 무릎이 없게요. 그러고 보니 미호 씨랑 처음 고백했던 장소가 이런 빌라 앞이었지? 이런 곳에서 여민 씨가 나한테 고백했었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응? 여기 벽에 쪽지가 붙어있는데? 어... 마지막 장소. 일단 얼른 이동하자고.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했던 장소랑 비슷한 곳이죠? 그러게? 아까부터 우연인지 아닌지 옛날 기억이랑 비슷한 장소를 지나온 느낌이에요. 잠깐만! 저기 요루루 아니야? 요루야! 요루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엄마, 나 괜찮아. 납치범의 간시가 허술해질 때를 노려서 도망쳐 나왔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딸.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걱정시켜서 미안해. 엄마, 아빠! 리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요루루가 공준 전화로 연락을 주더라고. 맞지? 맞아. 그랬었어. 아이, 요루루는 제가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엄마 아빠는 천천히 오세요. 빨리 와. 그래. 응? 같이 가면 되는 걸 뭘 먼저 가고. 왜 먼저 가버렸네. 우리도 얼른 돌아가요. 요루루가 무사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응? 안 가고 뭐해요? 여맨 씨? 우리 있잖아. 다시 합치지 않을래? 우리 떨어져 지내는 6년 동안 난 당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 여맨 씨. 여맨 씨? 여맨 씨죠? 아, 여맨 씨 맞네. 하영씨? 요 며칠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 있나 했어요. 저번에 저한테 청혼하셔놓고 연락 안 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청혼?
그러니까 미호 씨 그 있잖아. 이 여자는 누구예요? 먼저 가볼게요. 천천히 이야기들 나누세요. 여매씨? 저기 죄송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영씨. 네? 하영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하영씨에게 어울리는 인연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응? 뭐야? 저 여자 때문에 나한테 청혼한 걸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 감히 나 이하영을 차? 두고 봐. 다시 결혼하게 해달라고 내 발밑에서 싹싹 빌게 만들어줄 테니. 아, 내 계획대로 슬슬 풀렸어. 그치? 맞아. 우리 빠져나올 때 두 분 분위기가 꽤 좋은 눈치였어. 아, 내일이라도 바로 합친다고 하는 거 아냐? 엄마? 왜 벌써 왔어? 얼른 짐 챙겨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빠는? 몰라. 잘 이야기하고 있겠지. 니아야, 엄마가 연락할게. 6년 만에 만난 아들이랑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가게 되네. 그래도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오고 연락해. 이만 엄마 가볼게. 미호씨!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나한테 왜 설명해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미호씨,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행복하게 살아요, 여민씨. 유리야, 가자. 엄마. 엄마, 어떻게 된 건데? 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늦은 밤에 집에 간다고 나온 거야? 넌 몰라도 돼. 몰라도 되긴 뭘 몰라도 돼. 6년 만에 겨우 만난 아빠랑 오빠랑 인사도 못하고 다시 집에 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가 있겠어? 역 근처 숙소에서 하루 묵고 내려가면 되잖아. 정말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어? 니네 아빠 재혼한다고 하더라. 어? 솔직히 너 찾으러 여기저기 니네 아빠랑 돌아다닐 때 연애 시절도 생각도 나고 니네 아빠가 다시 합치자고도 했고 그래서 나도 다시 합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그런데 니네 아빠 다른 여자랑 재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헤어졌지만 그래도 엄만 니네 아빠밖에 없었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 네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라도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고 니네 아빠랑 떨어진 6년간 재혼은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엄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당신, 나 알죠? 아까 공원에서 봤었잖아. 아, 네. 뭐, 우리 거의 초면인데 자질구레한 안부 인사 같은 건 필요 없죠? 볼로만 말할게요. 네? 당신, 우리 여맨 씨랑 무슨 관계예요? 그걸 왜 묻죠? 왜 묻냐뇨. 곧 결혼할 사람인데 당신과 우리 여맨 씨가 무슨 사이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전 부인이에요? 지금은 이혼해서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전 부인? 아, 당신이 그 사람이구나. 여맨 씨가 저한테 청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여러 번 말했었어요. 제 얘기를요?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같이 살았던 여자가 잔소리도 많고 좋았던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행복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여맨 씨가 말을 좀 심하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맨 씨가?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맨 씨랑 제가 결혼하게 되면 뭐 제가 당신 아들을 키울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못생긴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도록 해요. 내가 여맨 씨한테 잘 말해둘 테니까요. 야. 네? 너 뭐라고 했어? 어머, 갑자기 왜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여맨 씨가 당신한테 아무리 말을 나쁘게 했다고 해도 아, 저한테 이러시면 내 아들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고. 어,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라고? 그거 말고 못생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욕하는 건 못 참지. 기분도 안 좋았는데 잘 걸렸다.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신 내 앞에서 그 주둥이 못 놀리게 교육해줄게 이번에. 왜 이래! 아! 저리 가! 야! 또 밤새 술 드셨나 보네. 적당히 좀 드시지. 이게 다 뭐야? 에? 아니 누가 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남의 집 문을 울려? 아니 누구세요? 여맨 씨? 여맨 씨 집에 있지? 여맨 씨! 누구세요? 어? 여맨 씨! 누구야? 여맨 씨! 하영 씨? 하영 씨가 왜 우리 집에? 얼굴은 또 왜 그래요? 누구랑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뜯을 맞았다고요. 당신 저 와이프한테요. 미호 씨한테요? 미호 씨가 왜? 그때 공원에서 제가 여맨 씨한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었고 그 이야기를 당신 저 와이프란 사람이 들었잖아요. 당신이 저한테 청혼했던 게 보냈는지 반짝반짝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때렸다고요. 전 괜찮지만 여맨 씨한테 피해가 갈까봐. 여맨 씨? 죄송합니다. 여맨 씨가 죄송할 건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미호 씨랑 닮았다고 착각해서 미호 씨한테 죄송하다고요. 네? 그 소리를 듣고 미호 씨가 다짜고짜 당신을 찾아와서 때렸다고요? 미안하지만 미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요. 사실 그때 봤어요. 어제 엄마 뒤따라가다가 봤다고요.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맞은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온갖 못된 말을 하고 혼자 놀라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란 사람 완전 실망했어요. 미우 씨에게 분명 거짓말을 해뒀겠죠? 그건 부탁인데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마주치는 일 없게 합시다. 왜? 아빠, 저런 사람을 내 새엄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빠 보는 눈이 잠깐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잠깐 미쳤었나 보다. 지금 몇 시지? 얼른 출발해야겠다. 왜? 어디 가는데요? 부산에 가야지, 니네 엄마 찾으러. 왜?
엄마. 엄마! 집에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니. 엄마! 엄마! 좀 나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해! 엄마! 엄마! 여민 씨, 많이 화났겠지? 내가 그 여자를 다치게 한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놀라 그 여자가 넘어져서 다친 거니까. 결혼 생활 도중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당신에게 난 그렇게 나쁜 아내였던 걸까? 난 정말 한순간도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었던 거야? 미호 씨! 미호 씨! 어? 미호 씨! 미안해. 내가 좀 많이 늦었지? 여민 씨? 여민 씨가 어떻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던 거 후회한 적 없어. 진작 당신을 데리러 오지 못해서 미안해. 6년 동안 혼자서서 한순간이라도 다른 여자가 당신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 이 세상에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당신을 잃고서야 깨달았어. 정말 정말 염치 없지만 다시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어? 미호씨,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다신 당신을 놓지 않을게. 정말 약속할게! 미호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대신 우리 서로 놓지 말아요. 알았죠? 미호씨! 그렇게 6년간 갈라섰던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많이들 먹어. 내가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어.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우리 여보밖에 없다니까. 여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아니, 부끄럽게 왜 그래. 저기 두 분, 사이 좋은 건 진짜 좋은데, 아 제발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 좀 하세요. 맞아요. 정말 엄마 아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 속이 어우 야 울렁거린다 울렁거려. 아이 요 녀석들이.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일상,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한 일상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